지난 6월 파업을 냈던 화물연대가 그때 요구했던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모레 다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파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보도에 조윤아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모레부터 다시 파업을 벌입니다. 지난 6월 파업대와 같이 안전운임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을 시한으로 도입돼서 올해 말이면 종료됩니다.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노조가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3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3년 뒤에도 똑같은 싸움을 반복해야 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어차피 없어져도 죽는 거고 파업하다가 일 못해서 뭐 활불 본 데서 차가 넘어가든 뭐 집에 생활비가 없어서 굶어 죽든 어차피 죽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정부는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 시점에서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사실상 파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건설 노조도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30일에는 현재 정원의 10%를 감축한다는 정책에 반대해서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다음 달 2일엔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